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꽃게 양념 무침을 해봤습니다. 아휴, 이 이름이 양념 꽃게 무침인가? 양념장인가?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. 그랬더니 꽃게 양념 무침이라고 써 있더라고요. 됐죠? 꽃게 양념 무침.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나 맛있을지. 옛날에 사 먹은 것만 생각하고 음식을 했습니다. 옛날에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이걸 엄청 좋아했었죠. 신혼여행 가서 많이 먹었었어요. 일단은 이것부터 먹어보고. 아, 이거는 진짜 남편이 있어도 안줄것 같아. 다행히도 우리 남편 이런 거안 좋아해. 손으로 만드는 거. 진짜 맛있다. 이거는요, 안큰거 샀어요. 보여드릴게요. 살 나오는 거. 살 나오죠? 아우. 왜 이렇게 생 거가 더 맛있지? 내가 저번에도 한번 넣고 좀 신기하다? 왜 이렇게 연하지? 그랬는데 한번 더 테스트 해볼게요. 포도주를 좀 담궈놨거든요, 이거. 근데 익혔을 때 가능한가 보다. 익히면은 아니 포도주의 저어가 이 계다리가 엄청 부드러워졌었거든요. 밥 잔뜩 퍼왔는데 밥안 먹고 이거만 먹네. 어쩔 수 없어요, 이거. 다 이해하고 보실 줄 믿어요. 그래도 밥을 좀 먹어야 돼. 짭짤하면서니까. 전혀 안할 수는 없지.
다진 수건. 젖은 랩. 이거 페이퍼 타월 물에 적셔서 해갖고 왔어. 좀 깔끔하진 않아요. 근데 말도 안 하고 먹기만 해서 미안. 먹는 게 여유가 없어. 약간 부드럽긴 해요. 부드럽긴 해. 양념 좀 더 다 빨아먹었으니까 좀 더 묻혀갖고. 다음에 언제는 간장으로 해놓은 거, 그거 한번 해야 되겠어요. 근데 나는 그거는 짜서 싫고, 물론 심심하게 해도 되지만, 여기 양념으로 맛있게 달달하게 한 게 더 좋아. 아. 뭐 남겠는데, 아유, 다 먹게 생겼네.
쑥 여기다 넣고 근데 이사 먹는 거 간장게장 아니 이거 꽃게장 사 먹잖아요. 낙고춧가루 무지 많이 넣는데도 이러잖아요.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그냥 빨갛아? 나는 그게 안 돼. 내가 겁술 먹어서 그러나? 나도 겁안 먹는 거야. 그게 안 돼. 아무리 해도 이거 하기 위해서 고운 고춧가루, 굵은 고춧가루 해서 숙성시켰어. 이거 분명히 3일 됐어. 그런데도 그렇게는 안 돼. 그러니까 장사하시겠지, 그죠? 먹음직스럽게 생겼잖아. 그렇다고 내거 먹음직스럽지 않은 거 아니죠? 근데 먹음직스러워. 아, 이거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맛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또 그냥 비워 먹고 있네. 뭐예요? 이 약하신 분들은 이거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. 이 망가져요. 그래도 저는 이거 조금 내서
악기도를 들어갔어. 이건 다 먹었네. 아, 지저분하다. 밥을 조금 더 남길걸. 워낙 심심하게 했으니까 그냥 먹어도 되는 간이었으니까. 눈을 여유가 생겼어. 제가 이 먹방 아니면은 이거 만들어 먹을 상상도 안 했을 거예요. 3개월 전부터 이거 해 먹어야지. 이거 해 먹어야지. 이거 해 먹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다. 제가 3개월 됐거든요. 그랬는데 드디어 수요일에 합창단 갔다가 오면서 장바 갖고 왔잖아. 그래서 오늘이 금요일인데 오늘 하게 됐어요. 이걸 잘 갖고 왔어. 은근히 짭짤했었나봐요. 너무 급하게 여기에만 집중해서 미안해갖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좋은 주말 되세요.